메이플랜드의 삶, 6일차, 5일차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먹방 치킨 가래야끼와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냠냠.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는 오늘도 동쪽 바이산 식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SP 초기화권을 구매합니다. 홀법에서 썬법으로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1차 스킬 매직 클로를 버리고 매직 암호까지 마스터를 해줍니다. 그는 텔레포트를 먼저 선마를 하려 합니다. 시향 차이라고 하더군요. 이동 속도를 늘리고 싶었습니다. 썬더볼트 마스터한 그는 원숭이의 수비 사냥을 선택해봅니다. 해본 결과 경험치 1위는 동쪽 바이산 6 나무꾼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치 2위는 원숭이의 숲1 솔플입니다. 경험치 3위는 동쪽 바이산 6 솔플입니다. 46렙 12.45%에서 2시간 16분 만에 레벨업을 합니다. 그는 오늘 방종 직전까지 갔지만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행입니다. 2시간 20분 만에 48렙을 달성합니다. 텔레포터를 마스터하고 MP 히터까지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25%에서 죽었습니다. 경험치 10% 떨구더군요. 경험치 두 배도 이렇습니다. 그는 다음 사냥터를 가기 위해 노가다 목장갑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노란색 우산을 먹기 위한 사냥터 따뜻한 모래밭에 도착합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니 마나 소비는 괜찮아졌으나 너무 아파서 체력 소비가 엄청납니다. 3시간 30분 만에 49렙에 달성합니다. 49렙 57.97%까지 달성합니다. 자세한 수익과 지출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수익 124만 2862매소. 오늘의 지출 137만 1960매소. 오늘의 순이익 마이너스 22만 9098매소입니다. 1일차와 2일차를 합산한 총 수익 139만 7025매소입니다. 순이익 마이너스는 노란색 우산 나오면 바로 역전됩니다. 내일이 기대되는군요. 오늘의 시간 12시간, 메이플랜드 플레이 타임 53시간 30분. 내일은 노란색 우산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